네, 안녕하세요. 스위치용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2019입니다. 지금 이게 석세스 모드, 패넌트, 마이 라이프, 뭐 대전, 이거 뭐 이거 트레저 모드인데 이건 좀 모르겠네요. 홈런 뭐 어택인 것 같고, 이건 뭐 파워풀 특전 뭐 이런 게, 아 특전이 아니라 뭐 용어 같은 거 설명해 준 건가? 일단은 설정부터 좀 볼게요. 이게 마이 설정, 뭐 사운드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게 있네요. 1월을 이거 뭐 읽을 줄밖에 몰라가지고 한자 같은 거 아예 못 읽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루비앱에서 옵션 설정된 거 보면서 세팅할 거거든요. 옛날에 스피 했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옵션 맞춰주는 건가 보네. 이게 뭐 초심자용이고 루키, 노멀, 익스퍼트용. 캔슬 누른 뭐야? 아, 자리가 바뀐 거구나. 저는 일단 커스텀으로 일단 할게요. 요거는 어디 보자. 이거는 아마 선수 컨디션 같은 건가 본데. 선수 컨디션. 이거는 뭐 공이 뜨는지 뭐 이런 거. 아 근데 설명한 루비에 있는 거랑 조금 순서가 다르네요 좀. 아 타구 레벨. 타구가 뜨게 이게 타구가 별로 안 뜨고 뜨게 하고 잘 뜨게 하고. 요거는 구속 체감이네요. 위에 갈수록 느려지고 약간 느린 보통, 약간 빠른 빠름. 일단은 보통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타격 시점. 그건 뭐 노멀, 뭐 다이나믹. 타격은 보통 좀 다이나믹 같은 거 좋아해갖고, 타구 시점은, 아, 투수 시점은, 뭐가 맞네요. 이건 뭐 와인드, 노멀, 다이나믹. 이건 뭐 투수 전용 시점인가? 2016 지금 버전 보면서 옵션 맞추고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게 하나 더 늘었네? 이거는 완전 1인칭 시점 같은 건가? 일단 노멀 해보고. 아, 이거는 아마 수비 시프트 같아요.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수비 시프트, 그냥 세세하게 다 할 건지, 아니, 심플 조작 할 건지. 그리고 이거는, 아마 아까 살짝 봤는데, 공이 떴을 때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거 순서가 좀 다르네. 아 여기 있네요. 뜬공 낙하 지점 설정. 이게 핀포인트는 낙하 지점을 표시를 하고 에어리어는 약간 지역으로 표시를 해준대요. 그 바람에 따라서 이게 약간 이동을 하고 이건 표시하지 않고요. 에어리어로 하는 게 약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에러도 좀 나올 것 같고. 이게 항목이 별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마 컴퓨터 난이도겠죠. 이게 뭐 옵션이 이건 뭉쳐놨네. 아, 좀 다르구나. 이건 아마 타격 같고, 이건 수비 같고, 이건 주루 플레이 같고, 이거는 이거 찌요이? 찌요이면은 뭐 강하다 이런 건가? 이거는 컴퓨터 그건가 보다. 아, 난이도. 아, 그 선수 컨디션. 이거 저희도 어차피 이거 자동으로 해놓고. 이거는 아마 공 떨어지는 거 타격인가 이게? 아이씨 이거 보고 해도 힘드네. 순서가 다르니까. 페이드는 사라지는 거고. 아까 봤었는데 또 찾으려니까 또 힘드네요.
아, 알겠다. 이거는 컴퓨터에 투구 커서 설정이래. 이게 커서라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던지고자 컴퓨터 투구 시 던지고자 하는 위치가 사라지고, 이거는 위치와 예측 지점을 표시하고 위치를 표시함.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예측 지점까지 표시를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변화구 같은 거는 예측 지점 그냥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하고, 가이드? 가이드는 뭐야? 안내 설정? 컴퓨터의 구동 안내 설정? 이거는 두 개 다 나오는 걸로 하고 싶은데? 아, 던질 구종명을 표시함? 이러면 안 되, 이거 하면 되겠네요. 구종의 방향, 구종만 알려주는 걸로.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존 표시는 투구 시 스트라이크 존과 투구 이력 표시. 아, 전 이거는 다 표시해 주는 거고, 요거는 스트라이크 존만 표시, 요거는 투구 이력만, 요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전 스트라이크 존은 표시하지 말고 이거 투구 이력 요것만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 한 개 남았다. 뜬공. 컴퓨터가 뜬공. 컴퓨터의 낙하 지점 설정. 컴퓨터가 친 걸 말하는 건가? 시보니까 일단 이것도 에리어로 하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야겠네. 오케이. 설정 해놓고, 이게 된 건가? 뭐야? 왜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왔지? 캔슬. 아, 캔슬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일단은 이거 석세스는 가상 선수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플레이하는 거라고 들었고요. 페넌트는 아시다시피 그냥 프로 팀, 실제 팀 골라가지고 이제 1년에 143경기인가 이제 하는 거고요. 마이라이프는 여기서 뭐 선수 한 명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 약간 더쇼, 로드 투 더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로드 투 더쇼 느낌, 이게 더 강하겠죠? 석세스 모드가 생성 선수로 하니까. 일단 가볍게 페넌트 잠깐 시작, 페넌트만 잠깐 눌러볼까? 아, 근데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넘길게요. 뭐야? 이걸 또 뭐 팀도 섞을 수 있나? 아, 이거 리그 같은 것도 기존의 리그에서 말고 막 섞어서도 리그 편성할 수 있나 보네요. 3월 29일 뭐 개막하는 건가? 아, 그냥 다 넘길게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갖고. 이런 게 있네. 오늘부터 뭐 페넌트 레이스가 시작됐다 뭐 약간 그런 거겠죠 뭐. 아, 개막 경기구나 우리가. 몰라. 아, 이거는 일정 확인하는 거고. 이건 뭐야? 아, 이건 선발이랑 뭐 비선발, 1군 2군 이런 거 설정하는 건가? 어우, 생각보다 본격적인데? 트레이드 이런 것도 있고, 드래프트, FA도 있고. 이건 뭐야? 트레이드. 약간 이게 투수, 약간 이거는 내야. 이거 뭐 포수 이런 건가? 이거는 또 내야 수비수, 외야 수비수,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요? 아, 얘네는, 아, 여기는 투수고 여긴 타자 전부 다 있는 거구나. 아, 그 여기 포수, 내야수, 외야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트레이드 같은 건 다 넘기고 일단 경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아, 이거 뭐야? 우리 사무실도 있어? 뭐가 이거, 아, 기록 같은 거 보는 건가 했던 거?
아, 팀 전력도 파악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일단 해보자, 빨리. 민나드 해볼래? 이거는 친구랑 같이 하는 건가 본데, 이거는? 자, 혼자 할 거니까 이거 하고. 잠깐만, 우리 선발이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선발이 아니라, 선발. 어, 다, 왜들, 왜 이래 컨디션? 다 안 좋은데? 능력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컨트롤이랑 스태미나 이런 걸로만 파악하는 건가? 부정하고? 아, 저 칸이 있구나, 부정에 또. 마무리, 어, 우리 얘가 마무리 같은데? 마무리인데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얘가 중간 릴리프고, 선발이고. 컨트롤이 F인데? 얘가 좋긴 한데. 어, 하나 더 올릴게요. 아, 못 올려? 25명밖에? 얘 빼고. 아, 우리 마무리 개판인데, 지금? 아씨. 하고, 일단 그 다음에 투수 하시면 다음 타자. 얘는 뭐지? 아, 이게 색깔, 선수, 여기 색깔 있는 게, 아, 이게 그건가 보다. 포수랑 외야를 볼 수 있다는 건가? 아까 노란색이 내야였거든요? 이건 외야고, 중견수죠? 유격수, 2루수, 좌익수. 얘는 3루수인데, 어, 외야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타입인가 봐요. 이런 거, 능력치 같은 거 못 보나? 아, 세모. 잠깐만, 이거, 포지션 보는 거 없나? 닉네임 같은 것도 있네? 아, 이거 성장, 이런 것도 보는 게 있네요? 근데 이게 오버롤 같은 걸로는 표시가 안 되네요, 이게. 얘는 미트가 F고 파워 D 주력 밑에 네 번째 게 뭔지 모르겠네요. 다섯 번째 건 수비력 같은데 우리 수비가 2가 있네. 근데 누구야 얘? 아, 얘 DH니까 상관이 없고 어차피 얘가 D가 있네. 또 수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아, 포수구나. 얘랑 바꿔도 될 것 같은데, 포수니까. 어, 그거 맞는 거겠죠, 지금? 오케이. 어우, 경기하려니까, 경기하기엔 13분이나 흘렀네요. 어, 뭐야, 이게. 어, 개막전인데, 조조 마린 스타디움? 일단은 초반에 스킵 안 하고 이거 프리젠테이션 좀 볼게요. 막 여기에 쿼딘 때 약간 프레임 드라이브이다 그래가지고 약간 확인 좀 해볼게요. 아, 그냥 이게 아쉬워요. 일본어를 한자를 몰라갖고 옆에다가 가로 열고 영문 이름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어? 이런 거 보여주네? 잠깐만, 커서를 안 보여주게야겠는데, 이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커서 요건가? 아이 표시 안 해줄게. 이거 해볼까? 이걸 해야 되나? 일단 플레이. 어, 일단 이거고. 아, 그리고 던졌던 구조. 지역은 나오고. 오케이, 보리죠. 오케이! 아, 맞다. 이거 LR 막 눌러야 되지. 스피랑 똑같네. 이거 특능 같은 것도 있죠, 지금. 초구랑, 아이고, 씨! 초구랑, 내안타, 펀트,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웃인가? 아, 아웃이다. 아, 이거 주루 플레이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오, 미트 봐. 아, 맞다. 이거 뭐 강진으로 치고 이런 거. 아, 맞다. 강진 이런 거 있죠?
어 깜짝이야. 어때 나 주로 할 줄 몰라가지고. 아 이런 씨 쳤어 됐는데. 뭐야? 어? 갑자기 핑 하면서 뭐가 바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싸! 아이고. 키시 어 이거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스트레이트,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게 근데 숫자가 숙련도 같은 건가? 근데 이거는 릴리스 같은 게 없나 봐요. 이게 이거 던질 때 한 번 더 딱 누르고 이런 게 없나? 그럼 좀 손맛이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 전력투구로 전력 했네? 어 뭐야 잠깐만 체인지야. 뭐하다? 아 한 번 더 누르면 전력이 되고 스트레이트. 뭐하다? 여기로 한 번 던져볼까? 잠깐만요 이거는 옵션이 없나? 어 릴리즈 포인트가 없는 건가? 이러면 좀 심심한데. 아 있다 있다. 어 다행이다 씨. 어 깜짝이야. 어 씨 없는 줄 알고 완전 식겁했네 씨.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조작인데. 조작 여기 있는 건가? 여긴 없고 여기도 없고 아마 여기 있겠죠? 근데 이건 다 컴인데? 이건 초심자용 모서리 같고 옵션 이거밖에 없나? 이상한데? 스트라이크 존 에리어 어 이거 릴리즈 포인트 잡는 게 없나? 설마? 근데 옵션이 왜 이거밖에 안 나온지 그것도 약간 좀 의문이 드는데 지금 옵션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요건가 보다 이게 약간 더 상세하게 잡는 옵션 같네 이게? 라곤? 라곤 같은 거 필요...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아 이거 다 분리해놨구나 너무 옵션 많으면 헷갈릴까봐 요거를 일단 두번째 아날로그 라곤 같은거는 안하고 싶은데 미트 커서 미트 커서? 이걸 하면은 이게 아마 타격 보정 같은거에 이게 라곤이 노멀? 아 여기있다 아우 게임하기 힘들다 요건데 요거 한 번 더 누르는 게 뭐지? 이건가 보다 두 번 누르는 거 아 이라고 써져 있죠? 그럼 두 번 누르는 건가 본데? 요거 오케이 하고 아, 됐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 아 뜬다. 오 나이스 좋았어. 이제 완벽해. 슬라이더 커버 한번 던져볼까?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어딨어? 어? 요게 지금 커서만 떠야 돼. 예 네, 이렇게만. 예측 지점이 뜨면 재미가 없어요. 이건 예측 지점은 선수 숙련도에 따라서 아마 다를 텐데. 그렇지. 그렇어. 초구. 초구에 지금 특능 붙었죠?
유인구 한번 던져주고. 어? 어이구. 아, 릴리스를 못하면 이렇게 뜨는구나. 어, 근데 부정을 너무 던질 게 없는데? 지금 슬라이더를 던질 수는 없고. 어? 잘못 눌렀다. 이거 슬라이딩 같은 거 있나? 어, 그래. 일단은 초반에 직구 안쪽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어? 어우, 씨, 깜짝이야, 씨. 오케이. 떴다, 땡공. 어? 아, 이게 에어리어가 이걸 말하는 거구나. 씨, 낙하심 안 보여주네, 진짜. 강진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왜 보여주지? 아, 이런 거 안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 이것도 옵션 또 찾아봐야 되네. 아, 이런 씨. 트랙 존 표시하지 말고, 아, 구정 몇 번 던졌는지 요것만 표시해주고. 아, 이거 상대방 타자 건가? 아니, 뭔지 모르겠네. 상대방 커서를. 아, 이건 좀 우선 언제 날 잡아. 아, 이거 끝나고 나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네. 이게 저 커서도 안 뜨게 하고 싶은데. 어, 그렇지. 아, 근데 자꾸 스트라이크 던지려다가 자꾸 전력 투구가 나가버리네요. 지금 체력 소모가 심한데. 이거 습관을 드려야 되는데. 오, 큰일 났다. 아, 나이스, 씨. 아, 나이스. 567이네요. 아이고, 이런 잘못했다. 아, 이런 씨. 아, 근데 이거 또 불만이 있는데, 이거 타점이랑 이런 거 말고 미트랑 이런 거 안 나오나? 미트 몇인지 그냥 느껴야 되나? 이거 방망이 크게 보고. 아이고, 씨. 어, 근데 다 미트가 되게 큰데? 왜 이렇게 다 크지? 원래 큰, 아이고. 아. 아, 얘 밀어치기 이런 건가? 이게 뭐야? 아니, 저거 약간 금색 글자로 뜨는 게 뭔지 모르겠네. 어, 얘 대타니까 아마 파워는 좋겠죠? 싱커. 왠지 높은 공 올 것 같은데, 빠르게. 맞았다, 이씨. 어? 아, 너무 빨리 둘렀어. 아, 원하던 코스로 와갖고 너무 빨리 둘렀어. 아씨. 커트볼. 그렇죠. 오씨. 어, 삼진. 아, 스트라이크였어? 아, 큰일 났네. 네, 삼진 특능 있네요. 이런 미트 작아지는데. 오케이. 침착하게. 어? 아, 설마, 행운의 안타! 좋았어! 그랬어. 어, 진짜 절묘했다, 진짜. 어? 아, 너무 느려갖고, 씨. 잠깐만, 잠깐만, 이거, 주력 같은 거, 확인 못 하나? 아, 주력 같은 거 확인해야지. 아, 이런, 씨. 뭘로 보는 거지, 그런 건? 아, 엘버튼. 이게 아까 전체 보는 건가 보네. 아까 이렇게 심플 조작도 있었거든요. 저 커서 없애는 것만 이제 하면은 세팅은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저 금색 글자가
릴리스 타이밍을 말하는 거네 이게. 이런 거는 보통이고 잘 뜨면 금삭으로 뭐 따로 뜨네요 이게. 예, 지금 같은 건 릴리즈가 그냥 보통이죠 좀. 체인저. 아! 설마 설마. 아우 씨. 외국인이네? 아 용병이구나. 얘가 DH였나 보구나. 아. 아 어이없네. 아 그니까 미트랑 파워를 좀 보여줘야지. 개막전이라갖고 타율이랑 이런게 다 00이니까. 또 바르갔어? 얘도 외국인.. 아 용병 아니었네 아까? 아 방어에 굳.. 83점 3개밖에 못 잡았어? 오케이.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하는 유인구 하나 던져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빼야죠? 아니다 빼지 말고 안쪽으로 낮고 안쪽. 나이스! 아 방금 나이스 피치 넣었거든요? 아 얘 발이 느린가? 방향 꺾을 때 아 방향 꺾을 때 부드럽게 안 꺾였어. 이게 주력이 좀 안 좋았나? 얘도 초근데? 잠깐만 얘가 안쪽을 3루 쪽을 때리게 하려면은 잠깐만 이렇게 맞으면은 아 바깥쪽 던지면 안되겠다. 안쪽으로 던져야겠다. 어 번트? 지금 몇 번이야 얘? 8번인데? 호수 아닌가? 오씨 뭐야 데드볼인 줄 뭐야. 아 잘못 눌렀다.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설마 번트 되진 않겠지? 쳐봐 어차피 너. 아 여기는 투수 안 치지? 어? 버리라고? 어? 아 안 속네. 아, 큰일 났다 잘못 던졌다. 아 이런 씨. 아 이런. 아 릴리스를 잘못했어 씨. 유인구 던지려다가. 아... 이거 워밍업 같은 것도 있나? 이게 2면은 오히려 나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건가 봐요. 아닌가? 아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건가? 아 이게 높은 공이 생각보다 아이고 오씨 깜짝이야. 어떤 볼 오씨 깜짝이야. 오 에리어를 하니까 긴장감 장난 아닌가. 아까 한번 에러를 해갖고 아 아까 얘한테 얻어맞았었죠? 이글스, 이 회의 공격은 라스트 바터부터 시작합니다. 선두 바터는 9번 오코에. 나게타. 볼. 2 2球. 나게타. 아, 높은 공. 아. 떴어 씨. 아. 取りました. 방망이가 살짝 내려가 가지고 씨. 바터가 톱으로 가이테. 아, 상대 투수 체력 너무 좋은데 지금. 어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어 진짜네. 아이고 씨 타이밍 씨 삼진 아 볼 그렇지 볼 볼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아 이거 어이없는데 완전 빠졌는데
내안타? 강진 같은 거 안 달려봤네. 아 이건 날카롭다. 이거는 못 치고. 아유 이런 씨. 아. 아 3아웃이야? 아 씨.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잠깐만. 체력 반밖에 없는데 워밍업 같은 거 있나? 이거는 보명 같은 거 없나? 이거는 수비 교대고. 이건 뭐야? 작전 같은 건가? 아닌데?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아 이거 자동이네? 아 잘못 눌렀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플레이 뭘 눌러야지 멈추는거야. 이거 했던가? 아 이거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렸네. 아니 이게 워밍업 같은 건 없나봐요? 이게 이건 수비 같고 이거는 일단은 아 근데 점수를 너무 많이 냈는데 이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야 스태미나가 A인데도 이렇게 떨어지나 빨리? 오 심각한데? 아 이거 선수별로 바로바로 못 넘기나? 이건 조금 불편한데? 선발 선발은 빨간색이 선발이고 핑크색이 중.. 아 그리고 아 이게 색깔이 빨강에서 핑크. 그냥 혼자 자체.. 잠깐만 이거 스킵할게요. 그냥 스트레이트 슈트 포크 슬라이더 아 나이스. 얘 왜? 아 이게 좌타자 만나면 F? 좌타자 만나면 뭐가 F가 된다는 거지? 어 이게 나이스 비치. 어 이게 보리라고? 근데 이걸 그리고 하나도 안 속았다고 말이야? 야 이거 성구한 너무 지리는데? 강진아 좀 강진 대기하고 있는 거 봐 지금. 아씨 긴장되게. 아 이런 씨. 발이 느리니까 내 안타로 잡아야겠네. 약간 번트 말고 타겟 시프트? 이거 하면 되나? 아이고 이걸 빠뜨리냐. 아 걔가 타무라야? 아 좌타자 왜 이렇게 많어. 나이스. 아 투아웃이구나. 큰일났다 큰일났다. 34m? 1홈런이야? 저 6점은 제가 낸 게 아니니까. 어, 처음부터 너무 발리는데? 아, 근데 이거 릴리스 타이밍은 지금 아예 감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아예 지금, 실수를 너무 던지고 있어가지고. 야, 얘 지금 난리 났네. 아, 여기 왜 이렇게 자타자? 왜 이렇게 많아? 그치. 아 이게 포크 같은 거 1? 2, 3 이게 릴리스 타이밍 그건가? 1이면은 잡기 힘든 건가? 어 잘못됐다 잘못됐다. 오 홈런 맞을 뻔했어 씨.
나이스 피치인데, 아, 너무 커팅 잘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관성 같은 게 있네. 컴퓨터 난이도를 내가 너무 높여놨나? 아이고, 난리 났다. 바꿔야 되나, 그냥? 릴리프가. 잠깐, 지금 저 타자가 많으니까. 바꿔. 이글스. 아, 자꾸 실투하네. 아이고, 씨. 아, 큰일났네. 이거 연습도 던져야겠네. 이거 그냥 귀찮아갖고 안 던졌더니. 아, 릴리스 타이밍이 잘못하면 한 방에 그냥 씨, 난리가 나가지고. 投球 これから 4球目 外れた ボール投げた ストライク 第6球を 投げた ナイス ピッチング 打ちました ナイス ピッチング인데 안타다 ライトバック ホーム 아 이 새끼 안 뛰었어 ナイス バッティング です イーグルス 안 뛰었어 角中 今日は ライトフライト 三振 初球を 打ちました 잡았다 아우씨 오우씨 깜짝이야 4번 어 저기도 바꿨네요? 5회인데 벌써 바꿨어? 아 이런 슬라이더 슈트 있나보다 아 이런씨 방망이 올라갔어 칠때 아 이런씨 슬라이더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게 스트라이크야 씨 조금 버리고 아 이상하게 왜 가면 가서부터 못 치는 거 같지 어 방 스트라이크 아니었나 이거 뭐? 스트라이크 범인데? 뭐야 이거? 어우씨 무슨 나이스 피칭 하니까 공에 바람이 붙어있어 걷어 올렸는데 제발! 나이스! 페어 아 걷어 올렸죠 위, 밑에서 위로? 아 좋았다 그래 파워 한번 때리자 강진 한번 가자 아씨 아깝다 아 이런 부러졌어 씨 제발 제발 아씨 손목 부분 맞아갖고 씨 아 예아토 나이스 피칭 오 아이 아 나 1루로 송구하려고 그랬는데 슬라이드 나갔어 아씨 어이없어 아 이거 더 쇼하던게 습관이 돼갖고 미리 누르다 보니까 씨 오케이 플라이 플라이인데 안심을 할 수가 없지 이게 어 잠깐만 씨. 잠깐만 플라이 때 바람 표시해줘야지 이거 지금 바람 표시 떠있거든요? 근데 수비할 때도 바람 표시를 해줘야지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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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다 오우씨 너무 힘들어 이쪽 슬라이더 던질 줄은 모르겠지? 잠깐만 이거 옵션이 요거를 하나씩 바꿔보면서 해볼게요 마인드 아 뭐야 이런 것도 나오네 좀 보기 힘들다 노멀이었고 다이나믹은 아마 아까 그거겠죠 가까이 있던 거 이거 한번 보자. 어, 아, 이거
사인이 급이어 풀리마스. 나이 2큐 投げ ました. 오, 밑에 빨로? 이렇게 보니까 엄청 빠르다고. 어이콘데가라 投げ ました. 打ちました. 손 차호 스칸다 1루이 오크 아웃. 3 아웃 첸지. 1루이 ランナー 잔루이 です. 5회 までが 終了. 이번 좋았다. 아, 릴리스 타이밍이 점점 뭔가 좀 손에 익는 듯한 느낌이네 이게. 投げ ました. 決まった. 아, 나이스. 저거 릴리스 왜 이렇게 잘해? 投げ ました. 打った. 아, 전력 투구였어 씨. 아웃이야. 발이 빠른가 보네 그래도. 아, 스트라이크야? 아, 스트라이크네. 아, 스트라이크라고? 아, 이거 씨. 아, 이거 스트라이크라고 씨. 아, 이게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들어오네 스트라이크는지. 아이고 씨,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씨. 아, 너무 늦게 쳤다. 아, 이런 씨. キャッチャー落下手に入りました。掴んでこれで3アウトになります。イーグルス後半戦は3。代打は荻野。第9投げた。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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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이치크림으로 보네, 이건. 근데 이건 좀 던지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아, 투수로 몇 번을 바꾸는 거냐, 이게? 이거 어떻게 맞춰? 맞출 수가 있어, 이걸?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아예 볼 수가 없는데? 포크랑, 아이고. 포크랑 V 슬라이더? 오, 떨어지는 거 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 진짜 빨라 보이네요. 나이스. 4번인가? 아, 4번 타자네. 아, 이런 씨. 내가 느린 공 던질 줄 알았던 건가? 어이구. 짜증나네. 1아웃 ランナー 1塁 3塁 となりまして 角中 見送って ストライク まずは入れてきました 投げた 打ちました 1 2塁 間ライナーで 破った ライト前 ヒット マリー さらに 1点 追加 8対 6 너무 잘하는데 第 9 설마 와 이거 장난 아닌데 148m야 또 아 이 홈런이야? 미치겠다 진짜 아 너무 만만히 봤네 난이도를 너무 올렸나? 아 그렇게 아 타격에 락온을 좀 올릴까 보정을 올릴까? 아 이런 今日4度目の バッターボックス 第9 投げた ストレート 決まって ストライク 投球 これから 2球目 見送って ストライク これで 追い込みました 投げた 1つ 外した ボール 投げました ストレート はボール 投げました 打った 痛烈な当たり ライナー レフト 前 내야 수비하기 힘든데 제발 아 이런 田村 いいバッティングを 見せました ピンチを 広げてしまいました 第2球 投げました 外角 低めいっぱい ストライク
전력 두고 해야겠다 이건. 次が 4球目 投げました 打ちました 第5球 投げました 아 이걸 안 속아? 아 어? 체력 왜 이래? 체력이 빵빵하네? 아이고 이런 씨 일단 말루니까 말루니까 이거 더블을 노려야죠. 얘는 아이 몰라 바꿔 바꿔 오케이 나이스 피치 슬라이더 오케이 나이스 뜨고 너클 커브 어 너클 커브가 좀 어렵다 타임 오 151 좋은데 잠깐만 지금이 말루니까 병살 잡으려면 바깥쪽 빠른 공 던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약간 병살 코스거든요. 아 이런 씨 오우씨 이걸 안 쳤다고? 아유 그걸 못 잡냐 3루타야? 어 잠깐 어 아 에러까지 와 못 치는 게 없어 씨 어이구 뭐야 왜 공에 바람이 붙지? 어 아이 또 투아웃이야? 아 너무 길다 入間ライナー破っていったセンター前のヒットになります。高中いいバッティングを見せました。ピンチを広げてしまいました。初球ストライクから第2球ストレート空振り伸びのあるストレート投げた完全に外れたボール。さあ4球目打った。チェバル。 아유 이거 왜 점프라냐? 슬라이딩 해야지. 그렇지. 어? 이게 볼이라고? 어우씨 다행이다 씨. 미노가시 산신 뭐야 눈뜬 채로 삼진 뭐 이런건가? 아... 잠깐 잡았어 타격 맞다 라곤 한 개만 올리자 라곤 한 개만 올리자 이거 씨 잠깐 이거였나? 레벨 1과 혹시 우리가 2까지 올릴게요 그냥 보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볼 하나 주겠죠 볼 그렇지 볼 주고 아유 나이스 안 나이스 아 그렇지 2루타 2루타 오 발 빨라 발 빨라 아 라곤 올려야겠다 안되겠다 이제 바꾸는 건가? 세 번째야? 이제? 이건 뭐야? 어택 포인트? 아 득점 찬스라 이건가? 어 4번이구나 오케이 이건 뭐야? 위에 뭐가 떴거든요 어택 포인트? 뜨는 건가? 오케이 포인트 좋 아 카운트 좋고 아씨 속았어 씨
아 속았어 젠장. 아니 아직 찬스가 있어. 아 저만큼 떨어지는구나. 좋아. 포크 엄청 던졌었네. 자신있다 이거야? 아이씨 안되겠다. 방심 포기하고. 아 떨어졌어 씨. 아 떨어졌어. 아씨 아 포크 엄청 던졌었네 진짜. 일단 경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나가는 게 없나? 이건 뭐야? 이런 것도 되네. 웃긴다. 이건 뭐야? 아 벌르기? 아, 씨. 아, 근데 이거 경기를 어떻게 끄는 거야? 다른 모드 좀 보고 싶은데. 어우, 덥다, 씨. 어, 더워. 디펜스 포인트? 이게 왜 이렇게 왜 뜨는 거지? 디펜스 포인트. 득점권이라 이건가? 뭐 그런 건가? 이게 뭐야? 이건 꼭 이렇게 넘겨야 되나 꼭? 대패다 대패. 홈런 두개 쳤네. 아 여기서 홈런 친 건가? 무사 주자 무사. 아 에러성인가 이게? 여기서도 4회 2사 1 2루 3런인가 보네요. 2사 1 2루 2사 1루. 아 투베이스 히트. 아까 요것도 아까 컸죠? 아까? 아 약간 3베이스였던 것 같은데? 투베이스인가 이게? 3루만 아, 사회가 엄청 두둑이 맞았구나, 씨. 대패인가? 아, 너무 못했다. 잠깐만, 이거 페넌트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관중 같은 건가 본가? 아, 점수? 아. 그니까. 팬 사람, 그니까 최종적으로 390명이 떠났다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웃긴다. 이런 거 재밌네. 성장 타입. 아, 멘탈 나가는데? 일단, 세이브를 해볼까? 자, 페넌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야, 방금? 트레저 아이템. 스태미너 3. 그건 뭐야? 히토리 데모, 민나리, 민나 데모. 트레저 컵. 이건 뭐지? 생성 같은 걸로 하는 건가? 팀 에디트, 아이템 리스트. 이거는 대회로 가는 것 같고. 팀 랭커. 이거 뭐지? 약간 개인 팀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건가? 1인, 1명, 2명, 3명, 4명에서 하는 건가 보네, 이게. 이거 마이 설정을 뭐 해, 뭐 돼? 불편하네? 한번 리스트를 해볼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버컵. 약간 뭐 미션 같은 거 달성해가지고 뭐 넘기는 거 이런 건가? 아 근데 뒤로 가기가 왜 안 돼? 이거 안 하고 싶은데.
1차전, 2차전, 3차전. 팀의 대트는 뭐지? 아니, 몰라. 무슨 말인지 어차피 못 알아. 아, 아이템 같은 거 써갖고 능력치 돌리고 이런 거구나. 왜? 아, 따들라고. 이렇게 쉬운데? 어디? 아까 에어컨트가 더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너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아니, 거실 에어컨 키던가.